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저희가 이제 오스트프리슬란트, 동프리슬란트랑 그리고 위트레흐트 그리고 헬러를 먹는데 성공했습니다. 보헤미아가 상당히 강력해가지고 살짝 고전했는데 보헤미아 공격 다 가다 버렸네. 나 설마 강력한가? 설마 나 센가? 그리고 동맹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혼자라서 좀 살짝 외롭거든요. 긴축하고 세수를 높여라. 직할지 개발도 비용 절감. 이런데 자치도 내리고 여기 나쁘지 않거든요. 의복 나오고 개발도 비용 절감돼 있고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충성도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됐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흑자 전환. 진짜 억지로 이겼다. 진짜 억지로 꾸역꾸역 이겼다. 클랩에 이런 애들 먹으면서 큽시다. 자 꾸역꾸역 크자. 이게 답이다. 아, 불법적 쟁용 도전고 박혀 있나? 왜 이렇게 과격도 불만도가 높아? 빨리 코어 받고 암스테르담 명분 날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랑 리벡만 없었으면 갈만한데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무리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저울 제복 제기랄. 천천히 들어갑시다. 뭐야 이거? 교황 영향이 왜 높지? 20 어디서 받는 거냐 저거? 농민 공화정이기 때문에 정치 가문. 웬만하면 공화주의가 맞긴 한데. 뭐 가우마 가문? 한 가우마 가문 한번 해볼까? 0.05 세투. 근데 공화주의가 맞아요. 웬만하면 재선 시킬 거면. 저번에 해봤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던데 어딨냐? 추천 분배도 나쁘지 않던데. 약간 오스만 투르크의 할렘 제도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저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2호 인력 좀 채우고 동프리슬란트 분리주의자 터질 것 같으니까 군대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 풀로 올려놓고 고 오스프리슬란트 무역 돌리고 있고 영국 기업에서 우리가 야 홀란드 얼마나 많이 모냐 씨저 뺏어야겠다. 홀란드 괘씸한데 인력 한 달에 113 그다지 많이 차진 않고 체제 정보 스페인임의 도전 해사 해군 상관학교 무역 지원 라이든 대학교. 와 네덜란드 이념이랑 똑같아가지고 귀찮네. 뭐가 많다. 리네부르크 필요 없어. 동맹 따윈 필요 없다. 내 자신을 믿지 누굴 믿냐? 세금 한번 쥐어 짜면 될것 같은데. 아이씨. 됐고 데시마가 데시마가 네마도야? 뭐야 이거 아닌가? 데시마 일본 남부 나가사키 사고
인력 안 그래도 없는데, 아. 인력 꼬라박고 있네. 1투카 늑자? 확실히 저 지대가 달긴 달아. 이게 맞아. 됐고, 클레베. 너도 네덜란드니? 아니네. 먹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쟤는? 먹을 거면 무조건 덴마크, 뭐더라? 홀란드 먹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속도 4의 레이지라 해도 스위스, 리벡, 부르고뉴, 르베르, 브라반트, 프랑드는 좀. 르베르가 왜 예속국이냐? 아무리 나라 해도 저건 좀 힘들 듯.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됐고. 칼지 소유. 개발도를 투자 좀 해야 될 듯. 63 위트레흐트 개발도 비용 절감. 왜 이렇게 안 올라? 프리스란트 개발대 비용 절감 35. 됐다. 인력 133. 헬러 더 이상 라이벌 아니고. 아, 위트레트 분리주의자. 유도할게요. 네덜란드로 꺼졌으면 좋겠다. 저기로 갔으면 좋겠다, 야. 됐고, 54. 확실히 싸긴 하다. 거의 조선급으로 싸네요. 돈?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어디 있다고. 아, 이길 수 있을까? 제발. 믿습니다! 수림, 페널티, 으악! 졸라 아파. 와, 억지로 이겼다. 와, 미치겠네. 육국 있으면 없다. 꺼져. 됐고. 8. 아니, 너무 안 오르는데? 프리슬란트 측량 뺍시다. 돈이 없다. 언제 뺄수 있음? 55년이요? 55년 5월 2일. 아, 프랑스님, 부르고뉴 때려주세요, 제발. 나 클라임, 암스테르담. 명분 있구나. 덴하우, 젤란드. 홀란드만 먹으면 되나? 깜짝이야, 씨. 나 홀란드만 먹으면 돼. 클랩에 날조 해주고. 동맹 가능한 나라가 덴마크. 아니, 너무 비싸게 구신다. 오스트리아 일단 넣어주고. 쉽시다. 아, 차라리 얘네가 날 때리도록 유도를 하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5월 됐고요. 쟤네들이 나를 때리면 내가 망할 듯. 됐고. 부자다. 9.554. 10까지 올려야 될 텐데. 까지 올려야지 자치도가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더라도. 뭐야 이거. 10 됐다.
자치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떠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되죠. 펠러블리주의자. 인력 열심히 채워주고 날 때려 차라리. 얼띤 논쟁. 아니 돈이 없어. 돈 없어 이 새끼들아. 아니 돈 없는데 돈을 뺏어가네 이놈들이. 58년에 가능하고 오를레앙 예뻐. 국기가 확실히 예뻐 프랑스 쪽이. 백합 바뀌어 있어가지고. 어? 뭐야 이거? 이거? 너무 똑같은데? 67,000? 한 내가 2만 나오면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테크 찍고 2만 나오면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2만이 안 나오죠.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했는데. 아 군사테크도 느리고. 가능할지도? 속도 4의 레이지에다가 2만 정도면 충분히 미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몬스터? 있으나 마나야? 프리슬란트 이런 데다 요새바가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인력 꽤잘 찾는다. 인력 꽤잘 찾는데요? 충원해주고 돈좀 모아가지고 대출 좀 갚고. 1%짜리 대출 싹다 상환하고 이자 53토카짜리로 5개 땡겨주면 이거 가지고 조세 건물 같은 거 올려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행정 테크가 33이야. 못 올려. 선거 무조건 재선. 공화국의 장점이죠. 선거 재선 가능해가지고. 덴마크 동맹 안 해줘. 동맹 따위 필요 없어 씨. 나는 외로운 늑대일 뿐. 류네부르크, 클레베, 사우루초. 그래 클레베. 와 진짜 외롭다. 프랑스님 제발 저 새끼 좀 때려주세요. 나 선제우 새겼다 씨. 선제 추기경 새겼다. 순제 추기경. 오케이 개꿀. 교황 되고 코어 비용 절감 받고 군대 2만 뽑아가지고 홀란드 침공 쌉 가능. 헬로 분리주의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 제발 진짜. 쿠데타? 아니지. 르네상스 터졌고요. 과학자 죽었고 선교 능력 생산율 올릴게요. 빨리 킹질 앞에 발행하는 게 괜히 발행했다. 됐고 53회 5개. 아 달다 소위 타다 됐고. 르상스 수용하기 너무 비싼데. 아끼자. 티끌 모아 태산 아끼자. 근데 우리 병력학교 얼마 나오죠? 14연대. 좀 좋은 장군 있는데. 자유시드그네 432 프리스란트. 줄까? 돈 없어. 돈 없어 이 새끼야. 됐고 용병 무리해서 뽑아가지고 들어갔다 오면 해상권은 작업 못하고 암스테르담만 먹을 수 있어도. 헬러 분리주의자
군사 훈련 시켜놓고 매달 공전 올라가고 있고. 딱 기다려라. 오테크 찍고 달린다. 상인 돌아가셨고. 싼데 비싸다. 싼거 같은데 비싸다. 피렌체 지식 공유. 백합좌 안 되나요? 될거 같은데. 하트만 뜬다면 말이죠. 문제는 하트가 안 떠서 그 문제인 거 보지. 문제지. 하트만 떼면 동맹 다 가능해. 덴마크도 가능하고, 프랑스도 가능하고. 왜 강이? 오버스티치 여기 요새 박아놓으면 도화페너티고. 근데 그럼 프리산트로 건너올 수 있어가지고 이러던 말든. 202카 너무 비싼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이게 맞아. 여기 요새 받고 도화 페널티 받고 오버스티치에서 방어합시다. 뇌물? 아니 그만 좀 받아들여요. 무슨 뇌물을. 돈 없어 이 새끼들아. 소치니파 이단자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부르고뉴 격퇴시킬 수 있어. 빈곤층을 위한 교육이요? 혁신성? 그래. 해라. 하자. 지식이 미래다. 212 투칸. 또 치칼지 관리하기 괜히 찼는데. 돈 땡겨와. 씨. 사령관. 어쩔 수 없어. 인력 받고. 154. 우리 농민들이 먹고 살려면 일단 자금부터 땡겨와야 돼. 아니, 불법적인 제공 용토 점거? 59년? 곧 빠진다, 나이스. 이것, 빠졌다, 아니구나. 1.2. 지금 당장 테크 못 올리니까 헬로까지만 수용되고 들어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자의 부르고뉴 전쟁. 몬스터 도와줘 리데브르크. 젤란드 프랑스 동맹 될까? 내가 공화국만 아니었으면 동맹 될 텐데. 리네부르크, 포이. 그래, 리네부르크랑 몬스터 합치면 군대 나랑 합치 2만. 가능할지도 몰라. 용병까지 땡겨가지고 싸우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 이거. 전쟁. 믿어, 니 자신을, 레이지야. 에이씨, 올려, 씨. 오택 찍고. 병종. 갤로그레이 보병, 무조건. 능가했고 라이벌 누구 있죠? 뭐 라이벌이 한 명도 없냐? 아니 라이벌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없어요? 이게 참 애매모호하네 이게. 덴마크, 부르고뉴, 프랑스, 잉글랜드에 비교해서 너무 약하고 그렇다 해더라도 뭐 페르델, 함부르크 이런 애들 비교해서 세고.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좀 해봐. 나 경매적인 모욕 받아가지고 세력 투사해가지고 이거 어깨 나좀 프랑스, 스코틀랜드, 프로방스. 프랑스만 참 동맹 될것 같은데 얘. 아니 이게 무슨 걔 무슨 일이야? 제발.
그래도 매번 수치도가 올라가가지고 이거 10까지 올리기에는 너무 귀찮고. 성체 올렸습니다. 오버스티치 여기서 방어합니다. 우리는 교리 찍어봤자 어차피 우리 저 이왕 찍을 거면 차라리 어딨냐 장사하는 회군 갑시다. 이걸로 돈이나 땡기자 차라리. 어차피 뭐 어떨까. 내일 아니야. 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림자 왕국이야. 아사라에 씨난 몰라. 프랑스 동맹 하면 가능할 텐데 제발 동맹 좀요. 바크 더 나오나? 더 뽑을 수 있네. 차라리 겟리보단 바크 뽑는 게 맞는 것 같아. 바크 뽑자. 코그는 필요 없고 사실상. 그리고 오버스티치. 프랑스 하트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발루아 형님 진짜 불우고주 좀 밀게 한 번만. 아밀 수가 없어. 나 무서워. 이거 하다 바로 망할 것 같은데. 잘 스위스 용병단 아니 자유 용병단. 뭐야 저 공성. 뭐야 이거 플랑드르 용병대 1326 싸고 질 좋은 플랑드르 용병대 데려올까? 선거. 무조건 재선. 얼마 떠지질 않았어 공전. 답은 플랑드르 용병대다. 저걸 빨리 밀어버리자. 프랑스까지 오면 전쟁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설수 있기 때문에 일단 랑스 하트독에 간절히 빌도록 하고. 과학자 체크 25? 아직도 왜 이렇게 높아? 과학자 왜 이렇게 안 빠져요? 20 1년에 20 빠지네요? 랑스 코인 기다리자. 제발 한 번만 동맹해줘. 라이브 드디어 된다. 부르고뉴 아 아니 하필이면 왜 니가 포기해. 내일 아니야. 어차피 네덜란드 만들면 어차피 나 뭐더라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거 코그 차라리 팔아 넘길까. 이거 코그 팝시다. 이거 돈도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 팔까? 킹글랜드? 아 전쟁 중이네. 뭐 어디랑 싸우는 거야? 아 아일랜드. 부르고뉴 부르타뉴. 안녕하세요 선생님 배팔로 왔습니다. 아참 너무 하시네. 12카세 던져. 덴마크. 아 우리 같은 농민공화정인 디트마르센이 정상적인 가격에 사주네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일단 돈좀 받자. 이걸로 용병 뽑읍시다. 니마 좀 사주세요. 이 가격이라도 팝시다. 10투카 굳이 4투카 더 벌겠다고. 영업하러 다니지 맙시다. 너무 귀찮다. 아니 굳이 음모?
음모 엄마 육투컷 육투컷 체팔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발루아가 나의 희망, 나의 유일한 희망 발루아가가 드디어 나에게 동맹을. 발루아 형. 헬 미? 땅 줄게. 이걸 이렇게 걸 수도 없고 참. 폴란드어는 칼레. 아! 진짜 너무해. 어떻게 씨 칼레까지 났냐? 피카르티 안 났네. 뭐 956 영토랑 맞춰야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각인가 봅니다, 여러분. 영상 끝나고 다음에 혼자서 부르고뉴와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